오징어 게임. 군침이 확 도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군침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처럼 저도 젊고 밝고 활기차고 예 긍정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동작구 제3선거구 각향기 의원입니다.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2018년도부터 구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구의원 후의 경험을 살리면 시의원으로서 더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은 나에게 나침반이다. 저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모든 정책, 의정활동의 방향이 시민을 향해 있고 지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면 의정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저에게 나침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4살 된 아주 작고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의원이니만큼 더 발로 많이 뛰면서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면서 초심 잃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안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 세상에. 지역 주민들 네. 고민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또 주민들 다른 반응들은 네. 없었나요? 주민들의 다른 반응. 그러니까 발전한다. 뭐든 한다 우리가. 뭐 있다 뭐 있어. 주민들의 고민 해결을 들어주시고요. 예. 고민 해결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잘 드릴게요. 아 이게 선물. 이걸 받고 좋아하실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어머니 잠시만요. 일로 모실게요. 저희가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돈 잘 벌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고 경제가 없으니까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아프니까 안 아팠으면 더 좋겠고. 끝. 아, 그래. 네. 여기 시장에는 한 몇 년 정도 살았어요? 17년이야. 17년 정도? 무슨 가게 하시죠? 즉석두부 가게예요. 아, 즉석떡볶이? 아, 두부. 뭐 기다려. 못 알아들어, 이렇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상인에서요, 굉장히 열심히 잘해줘요. 경기 안 좋은 건 저희 둘이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저는 시원하게 안마해드립니다. 하나 고르시면 어머님을 위한 선물을 드릴 건데 구경만 하려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또 구경만 하랄걸? 좋다가 말았네! 야, 제작진! 아니, 근데 이런... 아, 이거. 아,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왜 마음에 근데 이걸 마음에 하려면 요 시장이랑 어머니 두부 가게 홍보하셔야 돼. 아, 신선식품. 즉석두부 가게. 네. 아주 좋은 콩을 선별해서 깨끗이 씻어서 네. 불려갖고 두부를 아주 맛나게 합니다. 우리 신랑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5시 반에 딱 나와서 새벽에. 항상 만들어요. 또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또 주려고 그래야 됐어. 어머니 그럼 이거 탱탱볼. 아 좋아. 탱탱볼 뭐야? 우리가 이거를 선물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일단은? 이거 끌자. 피디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예! 상인분들 또 주민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저희가 아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알겠어.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저희가 그 고민 해결 드리고 상품 드릴게요. 진짜로 카메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눈만 봐주세요. 난 이런 게 고민이었다. 뭔가 살면서 요즘에 뭐가 힘들다. 나는 이런 골목으로 쳐다니는 게 제일 싫어. 아 쳐다니는 거요? 아, 차다니는 거. 아, 나도 우리가 쳐다니는 게 싫다고. 아, 이 차다니는 게 좀 힘들다. 그렇죠. 여긴 좁은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역 골목시장 쭈꾸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더니 눈에 펄을 바르시고 나오셨네요. 여기 시장에서 그러면은 장사하신 지가? 7년. 7년? 네. 꽤 되셨네. 네네. 이 남성역 골목시장 자랑 좀 해주신다면? 일단 상인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상인의 향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상인의. 단합도 잘 되고 너무 좋아되고 뭐 어디 뭐 해달라 하면 적극적으로 다 해주시고. 아 이런 점은 조금 힘들다 이런 건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어플로 예, 배달하는데 예. 그런 게
비싸게 업계 있잖아요. 그런 서울시 같은 데서 솔직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 배달 어플이 탄생을 한다면 우리 지역 상인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완전요, 완전. 근데 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활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배달 앱이 있으면 뭐해? 우리 알아야지 시키지. 네, 맞아요. 선물을 저희가 드릴 텐데. 우와! 뭡니까? 운수대도 아무거나 고르세요. 여기서 가장 쓸모있는 거. 역시. 네. 아니면 손님들 가실 때 사탕 하나씩 드셔도 되지. 두 개 하면 안 돼, 그럼? 안, 두 개는 안 돼요. 아, 여기 네. 손님들 좋아하실 텐데. 저 홍보도 해드릴게요. 서민아. 그래요? 서민아. 서민아 만세. 아이고, 세상에. 안녕하세요. 군침이 확 도네요. 와,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맛있나? 안 맛있나, 한 번. 오! 아,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와, 대박이다. 어머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꿈, 앞으로 미래? 여기 동네에서 장사 오래 해갖고 네. 건물 사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 건물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여기서 네. 하나를 뽑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자, 뭘까요?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거나? 우리 먹는 게 남는 거 아닌가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아니 발톱이 지금 어마어마하신데요? 홍보할 발톱입니다. 와. 아니 갑자기 안 하던 거를 왜 지금 보여주시고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요 선물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뛰어 제가 돈을. 자, 읽어주시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서. 저 보여주세요. 서민왕 마음대로. 서민왕은 바로 저희들이거든요. 마음대로니까 하나하나씩 골라볼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오케이.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우리 손님들 고기 사드시고 나서 사탕 하나 주시면 참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센스 있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센스보다 더 큰. 역시. 네. 우리 집 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김태진 씨 아니에요? 김승혜 씨, 여기는 웬일로 오늘? 아, 동작구가 이런 시설이 굉장히 좋다더라고요. 와, 운동 잘하시네. 잘하잖아요? 시간 되시면 인터뷰는 한번 같이 가실까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뭐 종종 나오세요? 어머님?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손녀 때문에. 한 번씩 얘기를. 이게 손녀 이게 좀 놀아주셔야 되니까. 네. 저희랑 같이 뭐 게임 하나 해서. 나 이 게임에는 제일 어려워. 근데 이거 정말 쉬운 게임이에요. 가위바위보. 와! 직접 고르는 걸로 직접 골라볼까요? 골라봐.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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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배꼽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유, 고마워요. 네, 미션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작구 최연소 의원이셨고 네. 의정활동 하시다가 시의원이 되셨고 현직 변호사시고 이 타이틀을 다 달기까지 뭐 어떤 계기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구의원을 하게 된 거는 네. 제가 변호사단체 회장님이 외부활동을 좋아하니까 구의원을 나가보는 게 어떠냐 이제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변호사 하면서 사실 의뢰인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되게 변호사분들이 좋으시거든요. 또 변호사 할 때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 이제 또 주민들 민원 사항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네, 좀 잘 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왠지 법으로 그렇게 해결을 그치. 하실 것 같아요. 시의원님 미담 있는 거 아세요? 미담? 미담이요? 예. 철거민들의 인권 지킴이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가 하는 일이 실제 집행 현장에 나가서 위법한 뭐 물리력 행사는 없는지 그리고 원래 집행에는 집행관이랑 집행 보조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네. 또 다른 제3자가 이제 또 참여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감시하는 역할들도 하고 위법한 행태들도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인권 지킴이로서 이렇게 잘 감시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 쪽도 부담스럽고 이제 네. 채무자 쪽도 이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점점 정말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이 돼서 예, 지금 한 2년 정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예. 분위기가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현직 변호사 하시다 보니까 구의원 활동 시절에도 조례발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노인하고 이제 아동 관련된 조례에 관심이 많고요. 예, 그래서 동작구 의원으로 활동할 때 가장 기억나는 조례는 네. 아동 학대 방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례였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딱 아동학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이제 정인이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계월수의 아이가, 딸아이가 있어서 정말 그 시기 아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또 사랑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제가 있는 동작구에서만큼은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 있고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발의를 해서 조례에 뭐 구청장의 책무 같은 거, 긴급전화 같은 거 설치하고 또 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건 구청장이 이제 이런 사례를 접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뭐 친권 상실을 선고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개입을 권한을 좀 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조례입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내가 해도 좀 멋있었다. 제가 그때 좀 되게 오랫동안 급여를 받는 어쏘 변호사였어요. 이제 어쏘 변호사들은 사실은 그 하루하루 로펌의 일을 처리하기도 되게 바쁘거든요. 저도 뭐 점심 시간을 좀 쪼개서 아니면 뭐 밤에 야근을 해서라도 이제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그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 아마 그런 활동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입 전연차 변호사님들 보면 막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제약을 두지 말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라. 뭐 한계 두지 말고 그러면 뭐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다 돌아온다. 커리어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일들도 돌아오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말 꼭 해줘요. 변호사 그리고 정치 활동 뭐가 더 어려우세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둘 다 어려워요. 네. 둘 다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정성이 되게 들어가는 일들이라 정말 네. 너무 두 가지 다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이라서 네. 저도 지금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좀 적응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배워나가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변호사 업무는 좀 줄이고 이제 시의원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 시의원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엄마라는 직업.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본인 점수 매기자면 솔직히 몇 점 주고 싶으세요? 5점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질문이 네. 가장 힘든 게 언제였나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육아. 네, 지금 이걸. 육아, 네. 그래요. 이게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의정활동의 방향이 결국에는 시민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찾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도 발로 뛰는 그런 예, 아주 그런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도 동작구이기 때문에 네. 동작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동작하라. 네. 여러분들 남성역 골목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